네, 전 세계에 긍정의 메시지를 전하는 아티스트죠. 제이홉 축하드립니다. 아미, 사실 첫 수상 소감은 꼭 우리 아미 여러분들을 불러야 될 것 같아서 네. 제가 이 상을 참 받아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올 한 해 새로운 도전을 한 의미로 그런 노력에 대한 의미로 주신 상으로 생각하고 정말 겸손하게 감사하게 받겠습니다. 참 이 잭인 더 박스라는 앨범은 그냥 저를 있는 그대로 담은 앨범입니다. 네. 그리고 사실 팀으로서 그리고 또 팀의 제이홉으로서 활동을 하면서 꼭 언젠가는 보여드려야겠다는 그런 생각이 담긴 그런 앨범이고 그때 그 시기에 제이홉만이 할 수 있는 음악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과감하게 좀 결정과 판단을 내린 앨범입니다. 그래서 사실 많은 분들을 뭐 만족시켜 드리지는 못하겠지만 사실 그래도 굳건하게 믿음을 주시고 그리고 올 한 해 제 음악을 함께 해주신 많은 팬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사실 너무 많은 손길이 거쳐간 앨범이다 보니 사실 치기어린 제이홉의 그런 야망을 정말 현실화시켜주신 정말 고생해주신 스텝 여러분들 그리고 빅힛 뮤직 식구분들에게도 정말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고 그리고 누구보다 정말 열심히 응원해준 우리 멤버들 너무 사랑하고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제이홉다운 음악 말로만 아니라 정말 결과로 보여드리는 그런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해요.